교재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1번, 2번은 이제 감사 관련된 내용이긴 하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회계팀 감사를 대응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뭐 이런 거를 1번, 2번에서 이제 뭐 주요한 감사 이슈들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시작은 3번부터 할게요. 3번부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IFRS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희 회계처리. 여기 다 상장사시니까 IFRS 공부하고 1번, 2번은 뭐 내용적으로는 좀 소프트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측면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몇 페이지 펴시냐면 61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감사 대비 IFRS 결산 전문 과정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를 이제 주로 할 거고 뒤에 가면 주석이랑 연결이랑 현금흐름표 내용도 딥하게는 안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결산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펴보시겠어요? 3번 KFS 재무제표의 구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KFS 재무제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뒷페이지 보시면 뭐 첫 시간이니까 IFRS 얘기를 하면 그 IFRS가 대한민국에 2011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실 거긴 한데 그 제가 이제 2001년부터 회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K-GAAP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기업회계 기준은 상장, 비상장 다 똑같았어요. 통일했어. 기업회계 기준은 되게 얇았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을 그냥 외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그럼 그 얇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상장, 비상장에 대응을 하냐. 그래서 예전에 뭐가 많았냐면 질의외신이 되게 많았어. 금감원도 있었고 회계기준원이라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다 기준서에 없는 내용은 막 질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회계기준원이나 금감원에서 갑설이 맞아요? 을설이 맞아요? 하면 이 사례는 갑설이 맞아요라고 답변을 줬어요. 그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래서 회계법인의 심리실이랑 뭐 감사인이랑 뭐 되게 이제 바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만의 회계기준은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출발점이었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식회계 많이 터죠. 뭐 이슈가 있어서 2007년에 금감원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다 딱 한 거죠. 2007년에.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딱 두 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거랑 요거. 글로벌 스탠다드가. 둘 중에 뭐가지? 라고 해서 이제 얘를 선택한 거죠.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선택해서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지금은 뭐 2조 이상 먼저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원샷. 모든 상장사는 2011년부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2008년, 9년, 10년에 보통 그룹사들 들어가서 IFRS 컨버전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어느덧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벌써 12년이 이제 흘렀으니까 IFRS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에 많이 녹아 들어왔고요. 그때 들어올 때 2011년에 그러니까 한국 채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트랜슬레이트 하는 건데요. 들어올 때 대신 비상장 법인은 굳이 IFRS 적용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2011년 동시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상장과 비상장이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비상장 법인은 회사가 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은 또 회사가 원하면 IFRS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비상장인데 상장의 종속기업이면 IFRS를 적용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반면에 상장은 회사가 원하면 일반기업 회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IFRS는 도대체 몇 개 나라가 적용하는 거냐. 지금 현재 167개 나라가 적용하고 있어요. 미국 회계 기준 몇 개 나라? 하나. 미국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개의 파워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IFRS는 167개의 나라가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제회계, 인터내셔널. 국제회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나라가 적용하니까 딥하게 못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상법도 있고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한국의 상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다가 우리 회사 이제 회계 처리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답을 못 내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어디? 대한민국 정답을 못 내리면 여기 찾아가야 돼요. 런던에 있거든요. 국제회계 기준 위원회가 거기서 이제 해석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좀 어렵긴 하죠. 실제로는 이제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이 167개 나라가 적용한 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IFRS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 네 개 나라가 IFRS 적용하지 않는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다 우리 회사랑 관련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할 때 이 회사, 이 나라들의 재무제표를 컨버전을 해야 돼. 다 IFRS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는 다 IFRS 적용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FRS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상식적으로 회계팀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한민국은 IFRS를 제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고 런던에 있는데 여기서 IFRS 제정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런던에 있다고 영국 사람이 제정하는 건 아니고 16개 나라가 이제 보드 멤버들이 있어서 그들이 요거 IFRS를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해서 이제 의결해서 이제 만드는 거라서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K가 붙는 거죠. K.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K가 붙을 때면 어디서? 여기. 회계 기준은 안에 회계 기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KASB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거죠. 요거 요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서 체계는 중간에 이렇게 딱 그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형자산이 됐건 무형자산이 됐건 뭐 현금흐름표 됐건 그런 모든 기준서들은 국제회계 기준은 IAS 아니면 IFRS라고 이제 명칭을 한다. IAS 아니면 IAS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1000번대로 들어옵니다. 1000번대로. 그리고 뒤에 번호는 똑같아. 1번. IFRS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1100번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 번호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체계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IAS나 IFRS 다 똑같은데 IAS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뭐 이런 뜻이고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어찌됐건 IFRS가 가장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적용하는 기준서가 이거잖아요. IFRS 16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2019년 1월 1일 날 대한민국에 1116호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업회계기준서 보실 때 명칭은 기업회계 기준서 몇 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중에는 SIG이나 IFRIC이라는 게 있어요. SIG, IFRIC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전 세계 글로벌리 백 몇십 개 나라에서 막 질의를 하는 것 중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 중에 일부를 답변을 리포트로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석서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2000번대로 들어온다. 2000번대. 이렇게 이제 체계가 돼 있습니다. 기준서가 딱 40개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서가. 우리는 좀 있다가 기준서가 4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서는 거의 공부 안 해요. 해석서는 되게 지엽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해당되면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요 책에. 요 책을 기억하시고 뒤에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 위원회 ISB에서 IFRS 제정하면 대한민국의 한국 채택 이거 보통 처음에 2011년에 들어올 때는 교수들이랑 빅4 회계사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기 이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서 계속 이제 번역 작업을 해서 재정 공표하는데요. 여기가 공식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재정 공표하는 기구, 금감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보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어디 있냐?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회계 기준원 사이트에 회계 기준 위원회 같이 있으니까 사이트에 보시면 회계 기준 이렇게 써 여기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회계사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죠. 그리고 IFRS는 가끔 보시다 보면 뭐 상장형비건 뭐고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뭐 날라오는 거 보시면 기업회 기준은 2019년에 리스 기준서가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찔끔찔끔 기준서는 개정이 되게 찔끔찔끔. 요거 문구 바꾸고 요거 문단 요 내용 바꾸고 그래서 개정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바탕을 깔아놓고 필요할 때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저걸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아웃스탠딩하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서 전체 체계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딱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 PDF나 한글 파일로. 그래서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각각의 하나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챌린지 하는 질문을 드리면 재무제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회계팀이시니까 재무제표는 BS랑 PL이 있고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는 뭘 기록한다? 재무제표는 회계원리 때 배운 거래를 기록한다. 이게 재무제표잖아요. 회계는 거래를 기록하는 비즈니스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게 우리 회사고 상대방이고 내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100원이고 받는 게 100원짜리면 그래야지만 이제 거래가 성사되니까 복식부기는 준 거를 한쪽에 써주고 받은 거를 한쪽에 써주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식부기의 기본 로직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회계팀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현업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품위를 올리고 뭐 기한을 올리고 또는 전표를 올려요. 그러면 이게 40개 기준서 중에 어느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의 역량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래를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회계 원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 40개의 기준서는 뭐냐? 다 거래 유형별로 구분돼요.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 거래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재고 자산 기준서.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스탁 옵션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40개의 기준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각각의 거래별로 어떤 기준서에 회계 처리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40개의 기준서를 깔아놓고 틈틈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페이지 보시면 제가 현재 기준서 전체 체계를 이 두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넣어놨거든요. 페이지. 이 기준서 전체 체계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001호는 뭐였죠? 1001호는 IAS 1번입니다. 1002호는 IAS 2번이에요. 그래서 1000번 때가 이제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1101호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얘부터는 IFRS 1번, IFRS 2번, IFRS 3번 쭉쭉쭉 가고 이제 뒤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는 1116호. 2019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IFRS 16. 얘가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서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IFRS 17이 새롭게 이제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적용이긴 한데 이거는 보험회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에 있는 옆에 2000번대가 뭐? 얘네들은 다 해석서입니다. 해석서. 해석서. 당연히 내용도 짧고, 내용도 짧고, 특정 사안에 대한 얘기를, 우리 회사랑 필요한 게 있으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요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66페이지랑 67페이지를 보시는 것만 자체로도 되게 많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준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실 거는 기준서의 제목이에요. 각각. 기준서의 제목. 제목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떤 기준서에는 뭐뭐뭐 표시라고 돼 있어요. 그 어떤 기준서는 뭐뭐뭐 공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별하셔야 될 거는 표시라고
표시와 공시는 다른 거다. 표시와 공시는 다른 거다를 먼저 아셔야 돼요. 회계팀이시니까. 표시는 재무제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BS, PL,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또 뭘로 구성되어 있죠? 주석. BS, PL, 자본변동, 현금흐름표에 기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회계에서, IFRS에서. 그리고 주석에 기록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 자본시장법의 분기공시, 반기공시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분기공시하고 기말에 사업보고서 공시하고 그 공시랑 이 공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을 보거나 감사인이 이거 공시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주석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표시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공시는 디스클로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서를 보시거나 뭐를 보실 때 뭐뭐뭐 공시한다라고 하면 아 주석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와 공시는 일단 구분하셨고 그럼 여기 66페이지, 67페이지에 기준서의 명칭 중에 아예 뭐뭐뭐 공시라고 되어 있는 기준서가 있나요? 명칭에. 뭐뭐뭐 공시.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특수관계자 공시. 이런 기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금융상품 공시 이런 기준서가 또 하나 있어요. 공시. 그리고 이제 뒤에 페이지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뭐 이런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아, 기준서가 40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3개는 뭐? 주석공시사항만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 3개는 주석공시사항만 규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네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 100, PL에 매출 100이 있으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100이라고 우리는 표시하죠. 그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매출 100하고 밑에다가 제3자 매출 50, 특관자 매출 50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그냥 매출 100이에요.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주석에다가 아, 매출 100 중에 특수관계자인 A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이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주석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어떤 단어는 없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표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관계자는 오로지 주석에만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서 자체가 특수관계자 공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07호나 쟤도 다 주석공시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라는 기준서가 딱 있잖아요.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이 뭐가 있죠? 유형자산도 재무상태표에 보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100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거든요. 한 줄로. 그리고 우리 이제 주석에 가면 유형자산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런 내역들이 주석에 써 있어요. 그럼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은 어디 규정돼 있지? 여기 있는 여기. 이 기준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재무제표 어떻게 표시해라? 취득원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률 어떻게 표시해라? 여기 있는. 그래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기준서는 기준서 안에 표시에 대한 내용과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근데 일부 기준서는 주석공시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지금 공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확정급여 DB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주석공시는 어디 있지? 1019호에 다 있는 거예요. DB형 퇴직급여면 1019호에 따라서 회계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1019호에 따라서 주석공시하시고 그래서 챕터가 어떻게 표시해라 어떻게 공시해라라는 챕터가 다 구분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찾아가시면 된다. 제일 확실한 건 뭐? 이걸 열어보셔야지. 파일들을 바탕화면에 깔아만 놓지 마시고 열어보셔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돼 있는지 문단 1, 문단 2, 문단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시와 공시에 대한 건 일단 공부하셨고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표시와 공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인식과 측정. 그래서 회계 업무를 하실 때 표시와 공시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공시는 주석이다. 이거 마시면 되니까. 근데 인식과 측정은 너무 중요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해. 회계팀에서. 그래서 회계 원리 할 때는 거래를 기록한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복식북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팀이니까 회계팀이 실제 업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과 측정을 구분하는 인식과. 그걸 우리는 뭉뚱그려서 회계처리라고 얘기할 뿐이지. 회계처리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 1039호라고 하는 기준서는 없어지긴 했는데 제목 자체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랑 측정은 다른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인식이랑 측정 단어 너무 많이 듣기는 해요. 늘 쓰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요건데 사실 별거 아닌데 SPL 있어요. 우리 회사가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 올해. 그러면 전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회계처리. 분기에 토지 100억 주고 샀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기록하죠? 전표를. 이 토지. 우리 회사 이 토지를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그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투자부동산. 판매 목적이에요. 재고자산. 그래서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자산에, 유형자산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딱 전표를 딱 끊습니다. 그죠? 왜? 거래를 기록하는 거는 회계학자들이 어떻게 정해줬어요? 거래는 오로지 BSPL에만 기록한다. BSPL은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밖에 없다. 거래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재무제표. 그 안에 무조건 끼워넣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토지를 취득한 거는 밥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산이야? 부채야? 자본이야? 수익이야? 비용이야? 얘를 어떻게 했다? 자산으로 인식했다. 이게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했다. 어떤 거래를 자산으로 인식할 거냐? 부채로 인식할 거냐? 자본, 수익, 비용. 요거. 그리고 자산으로 인식할 때 얘는 유형 자산으로 인식했다.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식. 인식은 보통 recognize 한다고 해요. 인식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표를 끊잖아. 전표를 차변 대변. 토지. 이게 전표를 계정 과목을 딱 CO에 딱 끌고 오면 그 우리 뭐지? 회계 시스템이 뭐라고 해요? 얼만데? 이렇게 뭐죠? 얼마인데 이게 뭐? 이걸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표는 인식과 측정의 조합이에요. 우리 전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럼 별거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전표는 인식과 측정의 조합입니다. 항상. 그래서 인식과 측정. 그래서 감사인들이 우리 회사에 이제 감사를 나오잖아요. 감사인들이 지금 토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100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됩니다. 감사인이 우리 회사 감사 나와서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하는 건 지금 인식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측정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완전 구분돼요. 그거를 좀 식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토지야 밥 먹었다며 비용이잖아. 비용으로 인식해야지. 이런 게 인식의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감사의 대부분의 이슈는 이거죠.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 게 감사인이 뭐라고요? 미래 경제 효益이 없잖아요.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그게 대손이고 재고평가고 손상인 거죠. 미래 경제 효益이 무슨 자산으로 인식해요?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그 이슈. 그 이슈. 그게 이제 인식의 이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식은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어디에 인식할 거냐 하나. 또 뭐?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올해 거냐네. 그래서 수익인식 얘기할 때는 이 매출이 12월 31일 날 선적했으면 이게 올해 매출이야 내년 매출이야. 22년 거야 23년 거야. 그래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죠. 언제? 어느 계정 과목. 이게 이제 인식의 이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측정은 100원짜리가 100원인지 뭐가 문제야. 측정은. 상대적으로 측정은 감사인들이 그냥 회계사들은 숫자를 잘한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숫자는 별로 안 보잖아요.
숫자를 안 보고 이 거래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잠깐 지우고 똑같은 건데 측정은 뭐냐면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토지를 100억이라고 이렇게 다 기록해. 그죠? 토지를 처음에 취득하는 시점에 100억이라고 기록하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이제 측정인데 측정 중에 처음에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할 때 이게 얼마짜리야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최초 측정이라고 해요. 전표에 어떤 거래가 처음 들어올 때 최초 측정.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최초 측정은 당연한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실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토지나 주식이나 똑같은데요. 이 100억짜리 토지가 기말에 지금 부동산이 올라서 이게 500억짜리가 됐어, 시가. 질문. 우리 재무제표에는 이 토지를 100억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500억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여러분. 100억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500억으로. 이게 회계의 딜레마거든. 회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회계의 딜레마. 100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지금 500억은 짜리면, 100원으로 기록해야 돼? 500원으로 기록,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기준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토지 어떻게 하라고요? 100원으로 쓰든가 500원으로 쓰든가 어떻게 해라? 회사가 선택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회사가 선택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 그래서 100원으로 기록하는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말에 올랐잖아요. 기말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말에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 기록하는 거 우리는 후속 측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는 기말에 후속 측정하고 계세요. 모든 자산부채는. 자본과 수익비용은 후속 측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본, 수익비용은 후속 측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산과 부채만. 자산과 부채만. 모든 자산과 부채는 기말에 후속 측정해요. 근데 후속 측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에 샀는데 지금 5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측정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억에 산 숫자와 지금 얼마짜리는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에 산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하는 원가로 측정할게. 그 다음에 500억으로 기록하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가치로 측정할게. 공정가치로 측정할게. 그래서 우리가 뭘 측정한다라고 얘기하면 원가랑 공정가치 두 개밖에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서 원가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좀 그러나? 원가로 측정하는 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회계사 얘기 많이 쓰고 AC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가치는 많이 들으시겠지만 fair value, fair value, FV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처음에 취득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슈가 없죠. 100억에 샀는데 그게 뭐 이슈가 있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기말에 만약에 이 토지를 원가로 측정할까 공정가치 측정할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 측정하냐.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보통 이제 fair value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가를 측정하는 건 보통 AC 보셨을 것 같은데 왜 AC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가가 영어로는 cost거든요. cost. 그런데 A는 뭐냐면 accumulated cost 이렇게 써요. 그게 뭐냐면 여기 상각후 원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상각후 원가. 왜 원가는 1년짜리도 있지만 1년 이상도 있거든.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가를 쓸 때는 삼각관고 우리 회사 장기차입금, 장기사채, 현재가치 할인차금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 때 우리가 원가라는 걸 표현할 때 삼각후 원가를 그냥 붙일 뿐이야. 그래서 삼각후 원가가 뭐지? 뭐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원가예요. 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질문. 우리 회사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ASFV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우리 회사는 이 토지를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했어. 그럼 기말에 회계팀에서 전표 어떻게 끊죠? 전표를 안 끊는 거지. 원가로 선택하니까 전표를 끊는 게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 부채는 기말에 다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죠? 이슈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 회사는,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 토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의사결정했어. 이거 보통 회계정책을 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분기 어떻게 끊어야 돼요? 차변에 토지,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이 전표를 끊어야 돼. 결산조정으로. 그죠? 공정가치로 끊어버리면 차변에 토지 400, 이렇게 다 끊어버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계 시스템에서? 대변은 이렇게 보러. 대변은.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항상 뭐? 공정가치, 왜냐면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400억을.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공정가치 변동분을 어디에 인식할 거냐는 이슈가 생겨요. 대부분이 결국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어디에 인식할 거냐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 증가분. 이거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손익계산서에 기타 수익. 토지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기타 수익, 제가 이거 PL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의 손익계산서에 기타 수익, 토지 재평가 이익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이렇게 인식.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 있어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요 PL이라고 하는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토지를 100억에 샀는데 이거 500억에 팔은 게 아니라고. 100억짜리가 500억으로 올랐다고. 얘는 뭐가 안 됐다? 리얼라이즈 되지 않았다. 실현되지 않았잖아. 미실현이잖아. 이런 거 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야지.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결국은 정리해보면 일단은 인식과 측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에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어디에 기록하지? 이게 인식의 이슈. 그래서 토지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회계 얼마인데? 물어보는 게 최초 측정. 10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모든 자산부채는 후속 측정해야 돼. 원가로 측정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반면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always 공정가치 변동분을 어떻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거냐. 인식하는 거니까. 그죠? 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거냐 하는 추가적인 이슈가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인식과 측정은 맞물려 있긴 하나 구분되어 있다. 인식과 측정은 맞물려 있긴 하나 구분되어 있다. 인식만 할 수 없고요. 측정만 할 수 없습니다. 요거 요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해요. 그 틀을 잡는 게. 요거. 그래서 결론은 중요하지 않은데, 아, 그렇구나. 그런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시고, 그럼 이 토지의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 변동분은 어떻게 인식해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라. 라고, 어디? IFRS 기준서 1016호 유형자산에 있는 거죠. 유형자산. 회계 기준은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지 이 내용이 기준서에 있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 이거는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각각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어디에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서에 각각 나와 있는 거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아 요거만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건 인식의 이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측정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우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기준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회사는 또 별도 재무제표도 만들어. 그리고 우리 이제 종속기업의 별도를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형자산이 됐건 뭐가 됐건, 이 각각의 기준서는 별도 재무제표 만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걸까요? 둘 다 해당되는 거. IFRS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서다. 그래서 기준서 어디에도
아, 별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도 요약 재무제표 뭐가 먼저 들어가? 항상 연결 재무제표. 우리 회사 정보가 뉴스에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연결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주제. 그러니까 기준서는 디폴트로 연결 재무제표를 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똑같죠. 유형자산 우리 회사의 토지 100과 종속기업의 토지 100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 토지 200은 똑같아. 그러긴 한데 기준서의 전체 체계는 연결 재무제표를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 아, 별도 때 어떻게 하시고 연결할 때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일단은 대충은 아, 뭐 기준서가 재고자산이니 유형자산이 각각의 거래 유형별로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규정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1027호의 제목이 뭐냐면 별도 재무제표예요. 뒤에 페이지에 1110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결 재무제표예요. 갑자기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기준서가 있는데 별도 재무제표라는 기준서도 있고 연결 재무제표라는 기준서도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 그래서 뒤에 걸 먼저 보시면 이 연결 재무제표라는 기준서에는 뭐가 있냐면 아, 우리 회사가 있고 어느 회사가 있는데 또 어느 회사가 막 있는데 우리 A사고 B사고 C사면 우리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냐. 근데 우리 회사는 뭐가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죠? 종속기업.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잖아요. 종속기업은 뭘로 정의되죠? 우리 회사가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면. 그래서 1110호는 연결 재무제표 책이 아니에요.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지배 종속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하고 연결 내부 거래 제거하고 투자 자본상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배력이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연결 재무제표. 지배력이 뭐지? 그래서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지배하는 게 어떤 의미지? 지배해? 종속기업? 합쳐? 이게 이제 연결재무제표 이 내용이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나? 별도재무제표는 내용이 뭘까요? 별도재무제표. 이 기준서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아, 별도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은 이렇게 하고 유형자산은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재고자산 어떻게, 유형자산 어떻게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거는 별도 재무제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별도 재무제표의 특징이 뭐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회사가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해. 별도. 그다음에 연결. 그러면 이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건 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에 합산해라 이거잖아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이제 다 합산됩니다. 종속기업이라고 하는 건 둘이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경제실적과 동일할 때만 합쳐서 보여줘라. 이게 연결재무제표니까. 그죠? 그건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종속기업이 돈을 잘 벌면 우리 연결실적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어떻게 하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 20에서 50% 사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지분법 평가라는 걸 하죠. 지분법 평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관계기업이 올해 이익이 100이 났어. 그리고 나의 지분율은 20%야. 그럼 100 중에 20%는 내 거. 이게 지분법이잖아요. 100 중에 20%는 내 거. 그건 어디에서? 연결해서. 연결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거. 그죠? 그럼 결국은 연결재무제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종속기업이 있건 관계기업이 있건 결론적으로 내 지분율만큼은 우리 연결재무제표 다 더해지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건 못하건 그게 더 중요한 재무제표다. 그래서 이게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이 실적을 보여달라. 삼성전자의 실적 다 연결실적이잖아요. 종속기업들, 관계기업들 실적 다 얹어줘. 얹어줘.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딱 주면 누가 답답해? 삼성전자의 채권자와 삼성전자의 돈을 빌려준 은행. 나는 삼성전자한테